네, 지금 GV80 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제가 자율주행을 현재 켜놓고 있어요.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죠. 앞에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도 유지하는 것도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차선 유지,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도 켜져 있고,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핸들을 잠시 쓰다듬어 주는 것 외에는 네, 별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, 그 다음에 지금 터널을 중간중간에 지나가고 있는데, 터널에 이제 이 GPS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터널 들어가게 되면 외부 공기를 차단해 주는 기능들도, 네, 터널이죠. 네, 저희 조카들입니다. 그래서 지금, 그리고 이제 저 앞에 HUD에서 지금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HUD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, 옆에 있는 차량들까지 어떤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운전하기에 편리하고, 한편으로는 운전할 게 별로 없는, 그래서 약간 그게 오히려 좀 위험한, 그러니까 너무 주의를 안 기울여서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주행 모드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했다가 잠시 이제 컴포트 모드로 다시 달리고 있고요.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그 의자 옆에 여기가 조여집니다.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잡아주는 거죠. 열심히 달릴 준비가 됐다. 그래서 지금 조여들고 있고요. 일반 모드로 바꾸면 약 300m 앞 연속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런 게 딱 또 편안해지는 느낌. 그래서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면은 잘 간다. 얼른 가라 이렇게. 지금 차량이 디젤인데 연비가 지금 고속도로 들어온 지가 이제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연비가 현재 찍혀 있는 건 한 8.2 정도 찍혀 있고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달리면은 10km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연비는 그렇게 해서 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,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데 생각보다 너무 잘 잡아줘서 제가 이때까지 타본 거의 모든 차량 중에서 국내, 국산, 외산 다 합쳐서 제일 자율주행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. 테슬라 모델3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야? 이거는 거의 신뢰가 가는 정도입니다. 차선 보조 정도가 아니라 가운데를 유지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양쪽을 다 지금 이제 감시해서 딱 가운데를 유지해서 가고 있고요. 진짜 제 앞에 지금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가만히 냅둬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 쓰다듬어 주고. 네. 이 뒤에 승차감은 어때, 자기야? 좋아. 좋아? 뭐 좀 지금 차선이 차가 끼어들고 있어. 여기 HUD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게 있고 지금 멈추고 있네. 네, 속도를 알아서 조절한 다음에 간격이 벌어지니까 다시 차가 가고 있어요. 이 정도면은 거의 장난 아닌데? 이 기능 얼마나 쓸지 잘 모르겠지만, 네. 핸들을 잡으래요 이제. 핸들을 꼭 이렇게 꼭 눌러줘야 되나? 어떻게 잡아줘야 얘가 계속? 약 700m 앞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네. 그리고 실내는 뭐 보시다시피 아주 편리하게 돼 있고요. 이제 스크린이 엄청 크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상당히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잘 섞어 놨어요.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, 저는 이 기어 노브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. 기어 노브가 여기 있는 거는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고, 기어 노브는 벤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벤츠 옆에 이거 있는 컬럼식 기어 노브가 짱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막 봐야 되고 막 돌릴 때마다 이 감각이 잘 익혀지지 않아가지고. 근데 뭐 느긋하게 운전하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또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죠. 네.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가 1열, 2열 다 들어있고, 열선, 통풍 뭐 다 들어있고, 2열 거도 이제 앞에서 다 조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시카 통풍 엉덩이 바람 송송 나오게 틀어줄 수 있고, 이제 나오나요? 뭐가? 느껴져? 모르겠네.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. 온도도 뭐 여러 존으로 다 가능하고요. 싱크해서도 가능하고. 이제 별로 안 덥죠? 거기? 그럼 이 정도는 틀어놓을까? 네, 일단은 여기까지 잠시 자율주행 테스트였습니다. 네.
지금 이제 잠깐 속초 시내 쪽으로 이제 해안도로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여기 약간 80km 정도 도로에서 이제 커브길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커브길이 있어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얘가 이제 뭐 서스펜션,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급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커브를 돌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바퀴, 네 바퀴에 어느 쪽에 힘이 걸려 있는지가 되게 운전자한테 많이 느껴져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게 다른 중심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말이죠. 맞아. 그 네 바퀴에 지금 앞바퀴 왼쪽에 지금 앞바퀴 엄청 왼쪽. 무게가 걸려 있는데 이 느낌이 되게 선명하게 나한테 느껴지니까 이게 좀 내가 다른 차 탈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방지턱 넘을 때 이 차 전체가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훅 내려오는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서 그 지금 이제 이 차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 안 타본 사람은 사실 잘 모른다. 근데 저번에 내가 그 투아렉을 타봤더니 투아렉하고 이제 Q8을 아우디 Q8을 타봤더니 걔들은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가 훅 이렇게 되게 움직임 차 움직임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얘보다 물론 걔들이 더 비싸죠. 얘들이 미니멈 한 10,000원에서 맥시멈 한 40,000원까지 더 비싸지만 많이 비싸죠. 그러니까 많이 비싸지만 뭐 그래도 약간 뭐 현대차의 가장 이제 상급의 제네시스 이제 조선 벤틀리 가장 상급의 이제 차 진짜 비슷해 진짜. 디자이너가 저 로고도 같은, 비슷해. 네, 디자이너 같은 디자이너가 근데 로고를 만들 때는 아마 그 디자이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벤틀리 우리 올 때 벤틀리 벤테이가를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만났는데 뭔가 옆에 지나가는데 뭔가 형이 옆에 지나가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어쨌든 이따가 다시 해수욕장을 가서 자 지금 제네시스 G를 팔고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3열 시트까지 있거든요. 7인승이라서 어떻게 타는지 제가 한번 구겨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열어 이렇게 열 얘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땡기면 안 되네. 이걸 눌러야 되나? 이건가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땡겨져요. 반만 닫아지죠.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. 아니 난 이게 원한 게 아닌데. 그만 숨막. 네 좋아. 좋아. 네,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. 제가 키가 181입니다.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앉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누르나?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이거 예. 당기면 자동으로 여기 이게 방인가? 네 여기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일단 안 닿습니다. 여기 머리가 여기 닿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. 다리 무릎도 여기 닿고요. 네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은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걸로.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여기 나름 세련된 여기 오픈 이런 게 있는데 전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그 여기 자전거 같은 거 실을 때 여기가 기스가 나고 막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도 또 너무 귀 옆에 있어. 그래서 이제 3열에 뭐 애들이 탔을 때 이게 귀 좀 안 좋고요. 그래서 요 스피커 위치하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는 아마 여기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공간을 뭐 이거를 쓰지는 못할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깎아가지고 그냥 이 부직포 같은 거 그냥 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더 자전거 실을 때 여기 기스도 안 나고 네 좋을 것 같고 여기 바람은 숭숭 나오는 데가 있고요. 이건 아마 장바구니 거는 여기 거는 거 거기다 장바구니 왜 걸어? 저기 옆에 차 사람 타야 될 것 같아. 문 닫아줘야겠다. 네 어쨌든 이렇고요. 이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야 되죠? 자 이거 먼저 눌러야 되나요? 그 다음에 빨간 거 당기면서 앞으로 밀어. 이거 뭔가 약간 소화기 당기는 느낌 당겼는데? 밀어! 예. 그렇지 나와보세요. 아 내릴게요. 잠깐만. 네 여기 자동
뒤로 가는 주차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잠근 다음에 확실히 한번 더 잠근 다음에 여기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. 이게 좀 웃겨요. 이게 시동을 걸려 있었는데 다시 시동을 끄고 내린 다음에 다시 여기 뒤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?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뒤로 가! 상당히 길게 누르고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가요. 계속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어이구. 네,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시동을 꺼줘야겠죠? 또 꾹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꺼집니다. 그 다음에 잠그면 완료. 네.